We sent to our guest, Mr. Kenji Fujimoto, on my right. で、ジョン氏の口から返ってきた言葉は、テッタテッタテッタテッタ、テッタでもいいもいい、そういったことを言ってくれましたね。そこでまた私の涙腺がもう火を吹いてしまって、もう滝のように流れてきましたね。私は12年にハグし、キム・ジョンウン hugged me when we met last time in 2012. When we were shaking hands this time, he pulled my hands and hugged me again. これでもハグしましたね。腹割って。We can talk heart to heart. Kim Jong Un and I are in such relationship. 赤ですから。울잖아, 울잖아요. 저 사진은 이제 북한에서 공개를 한 거겠죠? 있을 줄 만났네. 야, 저기서 만난 거예요. 11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예, 11년 만에 다시 어떻게 보면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김정은 초대로. 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정답은 다 나왔어요. 후지모토 겐지가 책을 펴서 갖가지 폭로를 하면서 9년 전에 김정은밖에 북한의 지도자는 없다. 라고 폭로를 하면서 칭송을 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9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예. 김정은 입장에서 자기의 후계 구도에 대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않을 때 칭송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후계 구조를 공식화했던 사람이 겐지 아니었겠어요? 이 사람 그때까지 책도 몰랐어요, 우리. 그러니까요. 어쨌든 2012년 김정은이 등극하자마자 겐지를 초청합니다. 공식 초청이에요. 겐지가 북한으로 들어가요. 당시 김정은과의 만남이 아까 저 사진으로 공개됐고, 리솔주를 만난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겐지가 김정은 만났을 때 겐지가 뭐 했겠어요? 눈 자꾸 우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배신자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배신자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김정은이 뭐라 그랬대? 아까 겐지가 됐다, 그랬잖아. 됐다, 됐다. 그런데 정은 씨의 口から 返ってきた 言葉は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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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뭐이 뭐이 됐다 됐다 과거는 잊었어 라고 김정은이 통 크게 쿨하게 안아줬다 라고 겐지가 기자회견까지 하잖아요. 언제라도 오면 환영하겠다. 김정은이 겐지에게 이렇게 최고급의 대우를 해줍니다. 겐지가 방북했던 시기는 김정은 정권 초기예요. 김정은이 지도자로 등극하면서 보였던 북한의 새로운 동향 변화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저 만남 자체는 또 한 번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